바람에 실려와 4K야 생화 너의 이름을 부르면 내 심장 뛰어 너의 향기가 퍼져 이 순간을 간직해 영원히 잊지 않을게 자연의 품 안에서 우리 사람 피어나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더케이 야생화 김태환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짜잔! 설유화 2종입니다. 설유화는 개화할 때 마치 버드나무에서 눈이 내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설유화 또는 부설화 가는 잎 조합이라고도 불리웁니다. 설유화의 원산지는 한국, 중국, 일본, 아시아권에서 나오는 작은 관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화기는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 그리고 초여름까지 약 3개월 이상 긴 개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설유화의 특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. 설유화의 특징은 꽃이 먼저 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작은 꽃이 요 가지에 딱딱딱딱 대량으로 개화해서 매우 화려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전원주택이나 카페,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뭐 이런 관광지 이런 데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라 특히 이제 또 커지면 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가지가 늘어지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울타리 대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품종입니다. 설유화는 식재할 때 양지, 반양지 모두 가능하지만 음지에서는 음지에 식재했을 때는 꽃이 개화량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또한 폭 90에서 150cm 높이도 한 1.5m까지 자라기 때문에 정원에 식재하셨을 때 중간부터 뒤쪽 그리고 촉촉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곳 그리고 뭐 다른 식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식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두 주 이상 심으실 때는 요게 지금은 작으니까 요런데 커지는 거를 감안해서 90cm 정도를 띄워주시고 식재하시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. 또한 설유화의 내한성은 하드니스 존 4! 영하 34도 28도에서 34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웬만한 전국 어디든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. 관수 방법은 식재 후 뿌리가 활착할 때까지 그리고 개화기 때 꽃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때 겉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관수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겉흙이 말랐다는 거는 지상부에서 깊이 한 2cm에서 3cm 정도가 바짝 말랐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원래 이런 조합들은 사실 뭐 이런 개화기 때를 제외하고는 건조함에 강하고 햇볕에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수는 필요 없지만 장기간에 대한 가뭄이 있거나 이럴 때 또 한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비가 안 오고 해가 세면 물 한번 주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.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설유화 2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먼저 설유화 핑크 후지노 핑크입니다. 봄철에 꽃이 필 때 진한 분홍색의 꽃 몽우리가 형성되어서 이제 개화를 하면서 점점 연분홍색으로 이렇게 좀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른 한 가지 요 설유화는 흰색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백의 하얀색 꽃 몽우리가 맺혀서 끝까지 하얀색으로 개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깔끔하고 새하얀 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 흰색 설유화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또 약간 좀 화려하고 핑크핑크한 거 파스텔 톤의 연분홍색 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 후지노 핑크를 추천해 드립니다. 또 저처럼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흰색과 후지노 핑크 두 가지 모두를 추천해 드립니다. 김 부장이 설유화를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봄에 식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으면 일교차가 또 커지겠죠. 일교차가 커질 때
요 식물을 심으면 뿌리 활착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나 아니면 초봄, 추울 때 식재하시는 것보다 지금 식재를 하시면 내년에, 내년 봄에 더 많은 꽃을 보실 수 있고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서 요 지금 식재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. 두 번째, 2월 말부터 개화해서 늦봄, 초여름까지 꽃을 볼 수 있어서 개화기가 긴 점. 세 번째, 절화 소재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거라서 요거 꽃이 많이 피었을 때 가지 몇 가지 잘라가지고 이쁜 화병에다가 넣어서 식탁이나 아니면 뭐 실내 테이블 위에다 올려주시면 봄의 봄 분위기를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점. 그리고 꽃이 진 다음 전지를 해주면 이듬해 꽃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개화량이 많아진다는 점. 단 전지는 6월 전까지만 하세요. 7월부터는 내년에 새로 생길 수 있는 꽃들이 여기 생기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전지하시면은 개화량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특징, 조팝류는 관리가 쉬워서 초보자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고 특히 조팝들은 병충해 강하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들 그래서 경력이 그렇게 짧고 식물에 심는데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볕이 잘 드는 실내 베란다에서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다는 점. 오늘 점이 많은데. 이상 김 부장이 추천하는 이유입니다. 설류와 이종, 이종은 저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전화, 문자로 주문 가능하시고 자사몰도 가능하세요. 자사몰 이용하세요. 자사몰에서 구매하시면 적립금도 또 이렇게 적립이 돼서 나중에 구매하실 때 뭐 택배비라든지 아니면 꽃 구매하시는데 쓸 수 있는 적립금이 거기에 이제 적립금도 쌓이고 그리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저희가 또 뭐 신상품 출시나 아니면 뭐 기념일 이럴 때 문자도 가니까 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자사몰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아직 무덥고 습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오는지 아침 공기가 며칠 사이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더위에 지치신 형님들, 누님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저는 누님들과 형님들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힘을 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식물로 찾아뵐 수 있게 살려져 있어. 감사합니다.여기서 잠깐 김 부장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거 뭐 사장님 동의를 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진행하는 건데요. 저희 댓글에 설류와 삼행시를 지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진짜 재밌다는 건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한 분은 요거 다른 한 분은 흰색 설류화를 김 부장이 직접 포장해서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진행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